때일은 포근한 날씨가 반가운 요즘입니다. 오늘도 맑고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광주의 아침 기온 7도 안팎으로 어제보다도 2도가량 더 높게 시작했고요. 한낮 기온은 19도 안팎으로 영상 20도를 웃돌았던 어제보단 기온이 낮겠지만 매우 포근한 수준입니다. 오늘 아침 기온과 낮 기온 모두 평년 기온을 10도가량 웃도는 수준이고요. 4월 초중순에나 보일 법한 포근한 날씨입니다. 날이 따뜻해져서 이제 또 추위는 없나 궁금하시죠? 내일 아침부터는 반짝 추위가 나타나겠습니다. 광주의 아침 기온 다시 영하권으로 낮아지겠고요. 한낮 기온 8도에 그치면서 오늘 아침 기온과 비슷한 수준의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모레 아침까지도 영하권 추위가 나타나겠지만 낮부터는 다시 기온이 오르면서 추위가 풀리겠고요. 이어지는 2월 말까지도 포근한 날씨가 나타나겠습니다. 하늘 모습 보시면 현재 맑은 하늘 드러난 상태입니다. 하지만 남해안을 중심으로는 오전 중에 안개가 짙겠습니다. 또 오늘 오전 중에 국외 미세먼지가 유입되겠는데요. 우리 지역까지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겠습니다. 광주 전남의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에서 좋음 수준 보이겠습니다. 광주 현재 기온 7도 안팎 보이고 있고요. 대체로 맑은 가운데 한낮 기온은 대부분 15도에서 19도 분포로 매우 포근한 날씨가 예상됩니다. 목포에서는 낮 기온 13도 안팎 보이겠고요. 강진과 장흥에서는 19도 안팎의 기온 보이겠습니다. 곡성과 구례에서는 영상 20도를 웃돌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2m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이어지는 목요일부터 금요일 사이 또 다가오는 일요일에는 비 소식이 들어있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광주 MBC 뉴스투데이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